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대우 AL,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두산중공업, 알로이스, 누리플렉스, 남양유업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하이브, 비트컴퓨터, 두산중공업, 에이스테크, 하나투어, BH, 호전실업, 또 CJCGV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보도록 하죠. 대덕전자, 삼성스펙 2호, 그리고 GN1에너지, SM, 호전실업, CJCGV, 두산중공업을 올렸네요. MTN입니다. 호텔신라, 제이콘텐트리, BH, KT, OCR, 두산중공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 상황 보셨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각 경제실 4개사가 모두 올린 상황이고요. 네. 뭐 CJCGV도 눈에 띄고 호텔신라도 올라와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시나요? 말 그대로 그냥 개별주 장세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원자력 테마에서 스펙 관련주도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 호재가 각각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CJCGV 같은 경우 오늘 아시다시피 뭐 소비 관련주들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많은 어떤 그 테마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전체를 다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네. 분위기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세 가지 좀 특징주들 꼽아드리면 네. 도움이 좀 되시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조금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살짝 서두에 말씀했지만 스펙. 스펙주들. 네, 스펙 관련주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스펙 2호가 지금 매일경제TV 써가지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나 과열,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스펙 2호가 그 MP라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과 합병을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그 인수 합병을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영역을 확대하게 되면은 펀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펀드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펀드에서 순수하게 M&A 목적으로만 분리를 시켜놓은 게 스펙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에 어떤 그 기업 인수 합병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 상장 폐지가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기업 인수 목적이기 때문에 M&A를 얼마만큼 잘 진행하느냐. 진짜 저평가되는 회사를 얼마만큼 싸게 잘 사와가지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서 다시 팔아먹느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남겨먹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삼성 스펙 2호가 먼저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스펙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지금 그 과열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뭐냐면은 하나는 IPO. 제가 이 시간 나와서 IPO가 어떤 트렌드로 계속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는데 IPO가 어쨌든 중요한 건 상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장하는 방식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또 상장하냐 또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동안 꾸준히 말씀했지만은 SK바이오팜, 뭐 예. 하이브 이런 종목도 상장하게 되면서 국내 IPO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란지 그리고 뭐 마켓컬리란지 이쪽으로 좀 옮겨가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2월 달에 뭐 KCTC란지 동방 같은 물류 관련 종목들이 초강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IPO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소외가 되는 양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여기서 또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IPO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직상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갔고 이제는 직상장에서 우회상장으로 좀 이렇게 더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스펙과 합병한다는 게 자체가 우회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스펙주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IPO라는 어떤 공통 분모 위에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좀 우스갯소리 했던 얘기인데 사람의 창의력이 가장 잘 발산되는 곳이 저는 주식시장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펙이었던 그 진화 과정을 보면서 그 코로나 발사 변이라는 것처럼 참 IPO도 계속 변이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리 보는 눈이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주식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예. 근데 나는 이걸 좋게 보는데 그게 감에 맞춘 거지만 안 가게 되면 또 이게 난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보다는 패스트 팔로워가 얼마만큼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는 거 추적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PO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6월 달에 우선주가 강세였거든요. 예. 네, 그때 당시에 강세 보이는데 우선주와 또 이 스펙 관련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유통 주식수가 작아요. 유통 주식수가 작다라는 것은
작은 돈으로도 매집이 가능하고 유통주시가 줄어들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은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전에 그 우선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게는 10만 정도? 많게는 한 500만 정도 있는데 스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도 한 700만 정도 되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유통주가 엄청나게 작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조금만 매집이 잘 되게 되면은 주가 올리게 가는 거는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떤 조그만 호재가 있고 유통지수가 작게 되면은 이 종목으로 좀 속되면 한 번만 쓸게요. 해먹기 정말 쉬워요. 아, 네. 해먹기 너무 쉬워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네. 생각하면 어쨌든 이게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렇죠.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는. 네. 예,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스펙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앵커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아니야 정상인데 세월이 지나도 이런 종목들이 현혹이 돼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거의 10종목 가까이 상한가를 네. 찍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가신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가네 따라잡아야지 물렸네.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그 2020년 6월 달에 삼성중공 우선주가 딱 이유가 없어요. 그 삼성중공업이 에너지선 수주를 받았는데 우선주가 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심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작년에서도 우선주 급등사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스펙주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네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보기 좋은 주식만 계속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펙주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소비 관련해서 CJCGV. 진짜 저도 영화관 안 가본 지 너무 오래 언제 간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저 어제 다녀왔는데 네. 아, 그래요? 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예.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이 몰리는 것 쪽으로 돈이 가게 되고 그럼 주식시장도 또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백신 접종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외 쪽도 북적북적거리지만 이제 실내 쪽도 마찬가지로 북적북적거릴 것 같아요. 이전에 현대백화점 말씀드렸어요. 더 현대서울 가보시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본의 아니게 또 영화 가보셨냐고 물어보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봤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 턴오런다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객수 어쨌든 영화관은 관객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2019년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추산해보니까 2억 2천 명 정도? 2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올해 내년까지 보게 되면 내년에는 한 1억 7천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이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목을 볼 때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보면은 영향을 받는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측면입니다. 예.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CJCGV를 보게 되면은 이슈가 뭐가 있냐면 올해도 적자. 하지만 관객수가 늘어난다. 어느 이슈에 시장에서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물론 적자는 맞지만은 시장에서는 관객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쨌든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앞으로의 기대감을 보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고집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종목이 가게 되면 그 종목이 어떤 이유로 가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하락하느냐 그런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영화관도 실내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노래방 그렇고 클럽 관련 주 이런 것도 있으면은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흥이잖아요. 유흥. 예. 유흥 관련 종목들이 있으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 날씨 덥잖아요. 커피 전문점 뭐 네. 실내 뭐 골프장도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이런 종목들도 좀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거군요. 지금 이데일리 TV 같은 경우도 모회사가 할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기에 신세계는 또 스타벅스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여름 되면 또 커피 수혜주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CJCGV 52주 신고가도 네. 썼고요. 지금 현재 한 7%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자, CJCGV 이런 측면에서 뭐 백신 맞게 되면 네네. 앞으로 이제 갈 종목들을 한 번 더 먼저 볼 필요가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아 마지막 종목은 진짜 재밌는 게 많은데 너무 좀 시간이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 대오...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시죠. 대오 AM 네. 요 종목인데 네, 일단 GTX D 노선 때문에 그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수도권을 보실 때 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하고요. GTX D를 GTX 노선을 같이 보셔야 돼요. D보다는 저는 A 노선하고 C 노선을 봐야 되는데 이제 경기 남부권은 이제 다 수도권 서울 출퇴근 거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역에서 판교까지 지하 신규 노선이
이제는 건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 판교에서 기흥 나들목까지 기존 고속도로 아래 또 대신 터널이 생길 건데 그리고 GTX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또 용인하고 수원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수원 금교로 해가지고는 이제 서울의 생활권이 들어가게 되면서 거리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동 시간이. 그러면 그와 연관된 수원 그 수원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부동산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기역 나들목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동탄 이신도시거든요. 그럼 동탄 이신도시, 수원 영통 그리고 광교 이쪽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거리가 이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거리도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예.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 위쪽으로 해가지고요. 오산하고 안성하고 이제 용인시 처인구까지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 보게 되면 고덕이라든지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상황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남부권은 전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가 생기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하고 편의시설하고 직장이거든요. 근데 경기 남부권은 그게 다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경기 남부권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소외가 네. 됐었던 오산이든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성에 이제 오산 쪽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라면은 그쪽을 만약에 앞으로 공약을 해보게 된다면 시간차도 5년 이상 보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도 미분양이지만은 언제 또 5억 이상 10억 아파트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돈 되는 곳은 다 관심을 가진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적인 전망 네. 보면서 대우 AL까지도 왜 투자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짚어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우 AL 오늘은 약보합권이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